이번에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폭염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자, 자세한 날씨 상암동 채널의 DDMC 앞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혜정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6월의 첫날입니다. 하지만 하늘빛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잔뜩 찌푸린 모습인데요. 오늘도 밝은 햇살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중부와 영남 지역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접이식 우산 챙기셔야 되는데요. 곳곳에 한때 소나기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한낮 외출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내내 흐리겠습니다. 중부와 영남은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지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곳곳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텐데요. 서울과 광주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고요. 일교차는 계속 크게 나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6월에 주의해야 될 재난안전사고로 가뭄과 폭염, 또 자전거 사고 등 8개를 선정했습니다. 6월 초에는 모내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6월 말에는 호우가 대비가 필요합니다. 호우에 대한 대비로 배수지 점검 등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6월은 1년 중에서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생활체육하실 때 참고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리는 소나기는 요란한 소나기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우산 꼭 챙기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내셨습니다.